계실 거예요. 근데 누구시라고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인사는 하고 떠나야 될것 같아서. 아주 떠나는 거예요? 수령이 말이 다 맞았어. 우리 헤어지게 된 거, 얘네 저렇게 된 거, 다 내 탓이야. 내 우유부단함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. 그걸 인정하기가 왜 이렇게 어렸나 모르겠다. 내 잘못도 커요. 고백할 게 있어. 종구 씨 떠나기 전에 종구 씨한테 나 거짓말했어. 우리 헤어지게 만든 종구 씨, 수련이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. 미안해. 그땐 왜 그런지 모르겠다. 다 지난 일이에요. 잊어버려요. 나 오늘 서울 올라가. 출정장 도착하는 대로 미국으로 떠날 거야. 가면 언제 돌아올지 지금으로선 모르겠어. 이내 잘 부탁할게. 아, 그리고 이거. 그동안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아. 동혁 씨, 혹시 수련이도 필요 없으면 나 대신 좀 버려줄래? 동혁 씨, 어디 가든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. 이 손을 잡으면 정말 끝날 것 같아. 아까 어떤 여자분이 사모님 찾으셨어요. 박 검사님 만나러 나가셨다니까 그냥 끊어버리던데. 윤주 씨가 틀림없어. 무슨 일을 저지를 기색이던데. 또 만난 거야? 여보. 또 어디서 만날 약속을 한 건데? 서울에서? 아님 미국으로 따라오라고 했어? 진정해. 작별 인사하라고 만난 거야. 웃겨. 내가 그 말이 믿을 줄 알아? 말해. 어디서 또 만나기로 한 거야? 오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지? 여보! 윤주 씨 진정해요? 오해예요. 오해는 무슨 오해? 두 사람 어떤 눈으로 마주보고 서 있었는지 내 눈으로 봤는데 당신 정말 내가 미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? 가만 안 둘 거야. 가만 안 놔둘 거라고! 윤주 씨! 혼자 그만두지 못해! 당신이라 삶 정말 질린다. 동해 씨 왜 이래요? 진정해요. 나 다시는 여기 안 나타나. 당신 앞에도. 이제 만족해? 속 시원해? 동해 씨. 여보!